제가 이 3부서부터는 힘이 빠질 걸 대비해서 진짜 진행에서도 입담꾼을 갖다가 모셔왔습니다. 우리 의리의 사나이 정말 늘 고마운 MC 장원부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C 장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착하게 인사한다. 네? 아이. 처음엔 일단 예의 바르게 시작해야 나중에 장담도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처음에 일단 예의 바르게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게 너무 또 감동적이고, 예. 저도 우리 성수형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지난주에 섭외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 3.1절날 행사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 그러면 앞에 스케줄 끝나고 가면 되겠다. 빨간 날이었더라고요. 아, 교묘하게 쉬는 날이라는 걸 저한테 감추고 제가 정신없을 때. 그래서 그렇게 얼떨결에 오긴 했지만 이렇게 또 소중한 자리에 오게 돼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MC 장원을 믿고 오늘 MC 장원한테 콘티도 안 줬습니다. 네. 시간하고 장소만 알려줬어요. 예. 네. 누가 나온다는 것도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와서 강진구 기자님하고 양문석 박사님을 보고서 막 너무 반가워하면서 껴안고 나서 아 오늘 출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아,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서. 예. 예. 자, 아니, 두 분 다 잘 아는데 그러니까요. 예, 오늘 함께하는 줄은 몰랐죠. 예. 자, 그래서 이 두 분 소개 올리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님 먼저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야, 역시 완전히 여기 홈그라운드예요, 홈그라운드.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자, 양문석 박사님도 소개합니다. 예, 예리한 분석, 깊이 있는 해설, 가벼운 말투, 양문석입니다. 네. 아니, 오늘 되게 특별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빼고 세 분은 또 이렇게 딱 한 가지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진구 기자님은 구속영장 청구됐다 기각되신 분. 그렇죠. 그 옆에 곧 청구되실 분. 그 옆에 청구되고 싶은 사람. 나 좀 건드려줘 하시는 분이잖아요. 저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무서워요. 예. 청구되고 싶으신 분 옆에. 앞으로는 변호사하고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아, 이렇게 두 분 다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뵀던 적이 있고, 예. 저 우리 양문석 박사님은 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형님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떤 장난을 쳐도 다 받아주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안 받습니까? 예? 형님이랑은 별로 장난 안 치죠.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양문석 박사님하고는 이렇게 장난쳐도 재밌게 받아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번... 좀 까불어도 되죠, 형님? 예. 협박입니다. 수박 예. 같아요. 이번 4부를 딱 준비하고 소제목을 4두 마차로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요? 전부 머리가 크잖아 우리. 됐다. 아, 죄송한데 거기에 저 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예. 예. 살 빠지면 좀 괜찮거든요. 살 빠지면 세 분은 골격 자체가 키시지만 저는 예. 살로 약간 불어난 경향이 있거든요. 예. 강 기자님이 격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아니요, 저는 요즘 조금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 아, 살을 빼고 계시나요? 네? 살을 빼고 계시나요? 왜냐면 지난번 1차 영장 기각되고 난 뒤에 네. 그 기념으로 건강검진을 한번 했는데 네. 병원에서 매우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 이거 웃을 일 아니네. 네. 네.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가지고 혈관이 한 40%가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40%가요? 예, 아니 뭐 40%가 막혔다고 그래서 나도 굉장히 겁을 냈는데 뭐 그거는 한 70% 이상 막히면 수술을 해야 되고 40%는 그냥 뭐 네. 약물 플러스 이제 운동. 네, 옆에 눈으로만 봐도 60% 정도 막혀 계실 것 같은 분 계시잖아요. 눈으로만 봐도. 예, 저는 별로 그 이 머리 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살을 안 빼도 됩니다. 사진 찍을 때 머리를 항상 뒤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그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강진구 기자보다 양문석이 훨씬 더 하이바 크기가 작지요. 그래서 저는 그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머리 크기나 머리 사이즈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만 가립니다. 그리고 손가락만 가립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좀 나아지셨나요? 건강 관리 좀 하셔서? 그러니까 약물하고 운동 그 치료를 권했는데 운동은 약물은 약은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근데 운동은 그냥 그 계단 오르내리는 걸로.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우리 저 이 더탐사 그 8층에 있는 스튜디오 한번 오신 분이 알겠지만 여기 굉장히 그 계단이 높아요. 맞아요. 예. 그 엄두를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엄두를 못 냈는데 살자고 마음 먹으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아. 계단 정도는. 그래서 무려 지하 3층에 주차를 하고도 제 8층까지 와. 거의 매일같이 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강 기자님 네. 진짜 건강 잘 챙기셔서 네. 앞으로도 더 활약을 해줘야 되니까 네. 우리 강 기자님 진짜 더 앞으로도 계속 8층까지 잘 오르락내리락 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네. 아 그리고 이번 그 영장 2차 영장 심사 받기 전에 우리 그 더탐사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자원봉사 차원에서 물리치료 해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영장 심사 받기 하루 전에 매주 화요일 날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그날은 여러 가지 스트레이팅 자세를 하는데 저 혼자서 하는 자세만 계속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 미래를 네? 좀 혹시 대비해서 혹시 혼자 예. 계실 수 있는 순간이 생길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도 제가 선생님으로부터한테 치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 앞으로 예. 계속해서 쭉 2인 1조 스트레칭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혼자 하시는 일은 없길. 맞아요. 없길 바라고. 제가 보기엔 저분은 들어가면은 분명히 한동훈이 계속 독방을 갖다가 줄 것 같아. 혼자서 살라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아니,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송한데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옷은 파죽 색깔 입고 와가지고 뭐 동지 섣달이에요 지금? 뭐 파죽 색깔 뭐야 이거? 그리고 또 이거 살 빠졌을 때 맞춰보신가 보네. 왜 이렇게 작아요 또? 너무 다 팩트 너무 타이트해. 알았어요. 예. 네. 지금 옷이 몸을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 이제는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죠. 압수수색 영장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죠. 검찰로부터 청구가 됐고 다행히 그래도 그나마 아주 약간의 정의가 살아 있어서 당연히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구속 영장 청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두 번 다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감히 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제 처음이 더 힘드셨어요? 두 번째가 더 좀 힘드셨어요? 기자님. 그 제가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좀 그 검찰이나 또 법원을 자극할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한데 일단 처음에 그 1차 영장 기각되고 났을 때 제 느낌은 휴 살았다. 이거였고 약간 쪼으셨군요 그때는. 네. 예. 두 번째 영장 기각되고 날 때는 좆됐다 니들. 잠깐. 아야 이분이 진짜. 본인 방송할 때는 진짜 전혀 욕을 안 하는 분인데 왜 김성수 TV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 맞다 여기 김성수 TV죠? 녹화 붙었어 또 그 제가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씨발 좆됐다 너네들. 뭐 남의 방송인데 뭐 편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믿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이렇게 맞는군요. 한 번만 하고 끝났으면 그렇게 크게 자극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두 번을 무리해서 예. 어제 강진구 기자를 스토킹 처벌법으로다가 말도 안 되는 취재 활동을 스토킹이라고 이렇게 예. 잠깐 두려워요. 지금 양문석 박사님한테 마이크 넘어가면 네. 저분은 또 튀기해서 더 할 것 같거든 지금. 아, 또 몰라요. 저분은 내년에 큰일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자제하실 겁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오히려 두 번째 때는 더 열정이 더 불타올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걸 처음 받아보니까 유치장 갇힌 것도 처음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한번 이제 유경험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여유도 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했어요. 1차 때보다는. 예. 특히 이제 그 시민들이 그 하루 만에 모아준 그 4만 8천 명의 그 서명이 재판부에 제출이 되고 재판장의 표정이 좀 변하는 걸 봤거든요. 아,
그래서 아무리 그 담이 큰 판사라 하더라도 설마 4만 하루도 안 돼서 4만 8천 명의 구속반대 서명을 외면하고 영장을 발부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은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영장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뭐 4만 명이든 5만 명이든 들어온다고 해서 범다면 또 그것도 판사가 아니겠죠. 근데 지금 영장이 개판이거든. 제가 그 우리 강 기자님 풀려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들어가지고 영장 좀 저한테 주세요 하나 이래가지고 영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봤는데 와 진짜 모든 범죄가 전부 의견인데 범죄래요.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걸 범죄라고 일람표에다 적어놨는데 개소리를 갖다 이렇게 꼼꼼하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예, 덧담사에서 영장도 이제 공개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내용을 보면 가장 좀 어이없었던 게 비슷한 부류의 다른 유튜버들에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으니 맞아. 사유로부터 격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그게 사실 구속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요. 그렇죠.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 그게 불가피할 경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구속 수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건데 일단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격리를 시키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것 자체로 처벌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게다가 아직 재판도 안 했는데 처벌을 하겠다. 맞아요. 구속을 통해서 처벌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이런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예측형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격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아니,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 너무 분노하고 솔직히 청담동 술자리 그 방송을 나오자마자 강 기자님하고 같이 해서 합동방송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피해자들을 계속 겁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누군지 아세요? 거기 적히는 피해자가? 누구죠? 윤석열 한동훈이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일개 기자가 질문을 던지는 것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구속영장입니까? 죄송한데 형님 그런 얘기는 우리 강진구 기자 입을 통해 좀 들어보죠. 아니, 예. 맨날 형님 흥분하시면 어떻게 해요 먼저. 당사자가 옆에 앉아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입니까 기자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스토킹 방지법이 더군다나 그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에 대해서 만드는 법이에요. 그렇죠. 통과시킨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법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방탄이죠. 예. 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에 굉장히 좀 어이가 없었죠. 특히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거기 모발이 나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죄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 경찰 수사관이 저한테 피의자 신문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기자가 퇴근길에 남모르는 기자가 자기를 이렇게 쫓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런 걸 알면은 법무부 그 장관으로서 굉장한 공포심과 외포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게다가 또 취재 예고도 돼 있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집으로 찾아간 거 말고 관용 차량을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 출력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 저기 이제 새로 막 들어온 막내 기자 한 명이 추적을 했는데 그 한동훈 장관 경우는 그 본인 그다음에 운전기사 그다음에 수행 비서까지 해서 세 명이에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가진 검사 2천여 명의 검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과 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고작 기자 한 명이 자기의 차량을 뒤쫓는다고 공포심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자가 양문석 박사님처럼 생겼으면 좀... 아니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테러를 우려해서 공포감을 느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죠. 만약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얘기한다면 자기가 나쁜 일을 워낙 많이 하니까 네. 기자한테 나쁜 일 들킬까 봐 아하. 그래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얘기한다면 뭐 그거는 좀... 이해할 수는 있죠. 도둑이 재발자를 쓸 수는 있다. 그렇죠. 예. 네. 죄송한데 무릎 담요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문석 박사님이
그 귀여운 뱃살 때문에 지금 제대로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무릎담요를 하나 얹어주시면 평소에 텐션이 좀 나오실 것 같거든요. 무릎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가리시느라고 평소에 이 에너지가 안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막 계속 손을 갖다 이렇게 올라오기 전부터 옷이 작은데 요즘 술자리가 많아서 살이 쪘다고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라도 하나 좀 덮어주세요. 예. 저기 자, 있습니다. 더탐사 무릎담요. 예, 예. 저거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여. 됐어요. 네. 됐어요. 자, 이 부분에 야. 대해서는 우리 양문특 박사님이 또 전문 분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늘 자유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 안에는, 그 자유 안에는 뭐 본인과 본인 측근들의 자유만 포함된 게 아니라,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예. 어쨌든 언론의 자유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취재의 자유도 포함이 돼 있어야 진정한 자유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취재했던 내용에 대해서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양문석 박사님의 입을 통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상황인지. 예, 네, 뭐 제가 그 박사학위 받고 2002년부터 언론 노조에서 그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뭐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이제 정치로 이제 전환을 하는데요. 제가 2002년 노무현 김대중 정부 말기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명박 때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근혜 1년을 보면서 이제 총 4년 동안 그 동네에 있었었는데요. 제가 뭐 이명박이 나한테 차관자리를 준 것 아닙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이 3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2명을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제 2명을 추천하는데 야당 몫으로 들어갔는데 이명박 정권 때도 엄청난 언론 탄압들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기자를 가지고 장난친 적은 없었어요. 언론사를 공격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KBS 사장 바꾸고 MBC 그 사장 바꿔서 말 그대로 홍의백 만들고 하던 게 이명박 정권에서의 모습이었지 특정한 기사, 특정한 그 언론, 특정한 그 이 기자를 향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정말 사냥개가 침을 질질질질 거품을 질질질질 뿜어내면서까지 물고 놓지 않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 새끼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개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노조, 예. 언론이라 하면 정말 저는 그래서 조중동에 대해서도 그 계속해서 비판을 하지만 그 조중동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베의 게시판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으로 권력으로 그 일베를 게시판을 닫게 하고 조중동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언론의, 언론 학자로서의 소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신이 자꾸 흔들려요. 반드시 복수해줘야 되겠다, 보복해줘야 되겠다. 제 인생의 기본적인 그 철학과 우리 집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가훈은요, 보은 10배, 보복 100배, 뒤끝 장렬이에요. 근데 보복 100배, 뒤끝 장렬이 계속해서 양문석이 언론학 박사로서 언론관을 가지고 저널리즘의 원칙을 세워왔던 어떤 언론사에도 보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폐간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언론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탐사나 강진구를 조지고 있는 저 모습들 그리고 결국 MBC를 장난질 쳐서 MBC 사장을 갈아내는 모습들 그 다음에 MBC의 보도를 난리면이라고 우기면서 비행기 안 태워주는 그 작태들 이런 작태들을 보면서 심지어 교통방송 TV에서 사장 날려버리면서 김어주 날려버리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YTN 끊임없이 민영화 시키겠다라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면서 박정희 정권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냈던 전두환 초창기에 그 사고 친 이후에 전두환 그 정권의 후기부터는 엄두를 못 냈던 짓을 백주 대낮 대명 천지에 있다고 짓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의 행태들을 보면서 이제는 양문석의 언론 철학, 언론 소신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보복 백배 뒤끝 장렬의 모습들을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오면 증명해 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좀 제가 이어받아서, 근데 윤석열과 한동훈 의원이 참 신기한 게 그들이 없애려고 손만 대면 대박이 납니다. 네. MBC 시청률 대박 났죠. 유튜브 자, 엄청납니다. 김원준 뉴스공장 겸손 힘들다. 지금 동접자가 17, 18만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검찰, 윤석열 정권, 그리고 우리 한동훈 장관님, 김성수 TV를 주목해 주십시오. 한 번만 키워 주십시오. 자, 지금 각오가 돼 있으시죠? 지금 동독자 5,900인데요. 예, 이 말로 6,000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손 대면 크거든. 예, 맞아요. 손 대면 크거든. 이미 살짝 되긴 했어. 네. 조선일보가 조선 비즈 쪽에서 조선 비즈 쪽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허위 뉴스 얘기하는 유튜버 김성수 TV 김성수 TV 성수대로의 이 뭡니까? 김성수 TV 성수대로의 김모 진행자가 진행하는 그 방송에서 이렇게 슈퍼챗을 독려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내 얼굴은 그대로 드러내. 그러면서 형 얼굴 그대로 드러내면서 김모 평론가 김모 진행자라고 옆에 달아놨더라고요. 네, 김모 진행자. 김성수 TV 성수대로의 김모 진행자. 자, 육모 씨 아들 성렬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리고 났는데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아. 좀 이왕 건드리려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건드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건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강진구 기자님이 피식 웃으셨어요. 당해보지도 않고 지금 전화 소리 한다고.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경향신문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 후배들한테 정정보도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거 들어오면 제가 이제 농반 진반으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기자는 그 죽거나 그 다치는 것만 아니면 모든 경험이 기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 그래서 그 좀 당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하는 건 사실 저도 미증류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뭐 두렵고 긴장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대한민국 기자 가운데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본인이 직접 경험해본 기자가 몇 명이나 되겠냐. 네. 그런 차원에서 예. 네. 제가 사실은 노동 전문 기자를 했지만은 제가 직접 해고도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으로 해고를 경험을 하니까 해고의 고통이 어떤 건지 머리로 이해하는 거와 몸으로 이해하는 건 다른 거. 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도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공포와 억압인지라고 하는 부분들 머리가 아니고 진짜 몸으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우리 김성수 TV 발전을 해야 되지만 발전을 위해서 구속을 불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돼. 예. 아니 어쩐지 우리 네? 우리 아, 진지하게 받아주셨어. 아니, 진지하게 받아주셨어. 그 강진구 기자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먹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나와서 두부를 그렇게 탐욕스럽게 드시더라고. 그래서 야 정말 들어가기 싫은가 보다. 아 실제로 그 구속이 됐다 나올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기각이 돼도 두부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부를 갖다 주니까 그냥 그걸 아니, 먼저 드시느라고. 네. 아니 예. 그거는 뭐 이제 원래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꼭 두부를 사서 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꼭 나오라고 얘기를 했고 예. 비겁한 변명입니다. 제가 사실 별로 그렇게 두부를 안 좋아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아 그럴까요? 아니 먹는 거 자체는 별로 그런데 그렇게, 예. 유치장 안에 있으니까 꼭 밖에 나가서 그 두부를 먹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더라. 갑자기 먹고 싶어졌다. 예.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뭐는 못 먹겠느냐. 예. 예. 사실은 우리 두 분 여기 나란히 계시지만 제가 양 박사님하고 식사를 해보면 양 박사님은 이제 맛있는 걸 그래도 좋아하시거든요. 맛집에 가기를 좋아하시고 강 기자님은 가까운 데 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느낌에서 이 두부를 먹는 모습이 나는 그걸 아니까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강 기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구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제가 전과 3범이잖아요. 전과 3범. 국가보안법, 폭력, 폭력. 근데 그 국가보안법과 폭력, 폭력 이제 이게 두 가지인데 스포츠조선의 그 국장이
임신한 여직원을 성추행을 해요. 회식하면서. 오. 거기에서 이제 그 싸우다가 폭력.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정교조 선생님들을 강제로 그 이 전출 보내는데 항의하러 갔다가 뭐 제3자 개입법, 집시법, 폭력 세 개가 있어 붙었는데 그 두 개 떼버리고 폭력만 딱 남겨놓으니까 뭐 폭력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전과산범이고 빵살이도 좀 해봤는데요. 쉬고 싶으면 빵에 들어가고 싶어요. 2008년에 언론 2008년에 언론노조 위원장을 했었던 그 최상재 PD하고 그 당시 제가 언론기획심의인데 사무총장을 했던 양문석하고 큰 집회 중요한 싸움마다 둘이서 계속해서 싸워요. 둘이서 왜 싸우느냐? 내가 갈게. 내가 이거는 무조건 구속 그 이 택이에요. 국회 본회의장 난입 사건 뭐 이런 거. 네. 이제 이거는 이 택만 떨어지면 무조건 구속이니까 내가 갈게. 둘이서 계속 싸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럽니까?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가 뭐 전과 자랑한 자리인가요? 잠깐 그 이야기 차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 구속이라는 게 무서운 게 아니다.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무섭지 않다. 오늘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봐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 가지고 있는 철학인데 지난 주인가요? 한 달 전인가요? 부산에서 이제 강진구 기자가 와가지고 그 연설을 하는 걸 제가 이제 부산 그 촛불 집회에 가가지고 들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건 제보가 들어온 게 있고 확인 취재하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혀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구속영장에서 구속이 되면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힐 수 없어서 그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쟤는 나랑 다르구나. 나는 제발 잡아가주라. 좀 쉬다 오자가 나의 기본적인 구속에 대한 개념이면 강진구는 하고 싶은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더 밝힐 일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싶다 하니까 구속을 놓쳐달라. 끝난 거 아닙니다. 놓친 것뿐이고 연기된 것뿐입니다. 끊임없이 이재명과 강진구는 찍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장 청구는 날라올 겁니다. 그냥 세금 계산서 날라오거나 여러분들 그 이 카드 청구 하듯이 날라올 건데 아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고 나보다 뛰어난 놈이구나 저 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놈 저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요. 저하고 강진구의 관계는 한 20년 이상 된 관계고 제가 그냥 막연히 존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을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박수. 자 잠깐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동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하나요? 이분은 노조 위원장을 하셨고요. 저는 예. 위원만 했어요. 그래서 저런 게 높으신 분이에요. 그런 게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동생이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아니 근데 전형적인 그 몸 쓰는 사람과 머리 쓰는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았어요. 무인과 문인의 차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계속. 우리 강진우 기자님은 사실 제가 2010년 말에 이제 경향신문 그 노조위원장 언론 노조 이제 경향신문 지부장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양문석 우리 위원이 근데 언제는 사무총장인가로 사격 아니요 제가 그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었어요. 아 그럼 막 그랬나요? 아 맞아 그래서 와서 축사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때. 원래 노안이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뭐, 지금은 저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조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2010년도 그 노조위원장, 신출내기 노조위원장 할 때는 마이크 드니까 머리가 하얘지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우리 이제 양문석 위원은 그냥 축사하러 왔는데 그냥 천상뉴스로. 그래서 항상, 뭔가 겉에 풍기는 포스도 그렇고, 항상 인생에 하여튼 최소한 한 5, 6년 이상은 저보다 인생이 선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 거의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니, 그만큼 아니 계속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자 거의 동갑이라는 거 보니까 동갑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아래다. 예, 여기서 제가 은근히 제 자랑 좀 하면요. 그 사람들이 장차관이 되면. 경영자들 행사는 가는데 노동조합은 안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두 축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경영자가 있으면 노동자가 있고 경영자 집단이 있으면 노동자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간 내가 방송통신위원 되고 차관 딱 자리 달고 경향신문 노조 지부장 취임식에 갔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면서 어떻게 현직 차관이 노동조합에 그 축사를 하러 갔냐고.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야마 다른 사람들은 경영자 관련해가지고 다 가잖아. 그러면 왜 노동자 가면 안 돼? 너희들이 대가리가 잘못된 거야. 하고 나가면서 집회도 나가요, 제가. 그래서 집회에 나가서 마이크를 그 잡고,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과 이명박을 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과거제가 고려 강종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천년의 과거제 역사 속에서 데모하는데 현직 그 차관이 나가서 지랄을 하니까 돌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열어준 사람이 최초의 자리를 열어준 사람.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방송통신위원이 간다 하면 싫어해요. 근데 나 좀 가게 해주라. 가서 혹시 틈나면 인사 좀 시켜주라. 문화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해서 강진구 집행부가 저를 불러줬고 가서 발언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우리 강진구 기자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뭐 더 들으려면 끝도 없겠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금 이 구속영장 신청 그리고 체포동의안 뭐 부결되긴 했지만 좀 찝찝한 지금 뒷모양새가 좀 남아있는데 강진구 기자님을 향해서 했던 그 행태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저는 좀 느끼거든요. 그렇죠. 유사하고 그렇죠. 저는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그 유사한 지점들을 어떻게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이겨나가야 되는지 네. 하는 그런 선배로서의 먼저 조언과 선배 아, 이런 것도 선배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니, 선배지.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네 아니 저탐사에서 특종을 또 한 게 있어요. 단독을 했는데 사람들이 받질 않아. 그게 뭐냐면 갑자기 옵티머스를 가지고 기소를 세 명을 하잖아요. 민주당 의원 그리고 나니까 지들이 전화를 돌려가지고 18위는 가를 선택하고 19위는 무효나 기권을 선택한단 말이죠. 여기에 연관성 이걸 얼마만큼 꼬투리를 잡고 계신지 이 두 가지를 갖다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옵티머스하고 그 라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결국은 윤석열이 그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두 번씩이나 이걸 일당들을 소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 다 덮었거든요. 덮는 네. 것도 굉장히 석연찮게 덮었고 예. 이때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 변호인이 그 이규철이잖아요. 이규철. 그렇죠. 윤석열하고 윤석열이 이제 박영수 특검 있을 때 특검 보호를 했죠. 대변인도 했었고. 특검 대변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사건을 이제 불기소 결정을 할 때 이규철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방문해가지고 무려 1시간 동안 면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단둘이서. 예. 서울중앙지검장을 1시간 동안 만난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아닙니까?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고 예. 뭐 둘이서는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제가 인터뷰를 하니까 뭐 양쪽 집이 전부 다 그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어서 개새끼 얘기를 했다고요? 한 시간 동안? 반려견 뭐 얘기만 하다 나왔다 그랬는데 결국 그 한 달 후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혐의 결정을 내릴 당시에 검사가 김유철 검사예요. 또 김유철이야?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현대고 1년 선배고 그리고 그 서울중앙지검의 그 형사부장을 마치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갈 때 대검 그 범정으로 같이 따라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사단이 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웬일인지 한동훈이가 법무장관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 남부지검의 그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옵티머스하고 라임 재수사한다라고 하는 걸 밝혔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네들이 덮어놓은 그 사건을 왜 다시 뒤집는다 했을까?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사정을. 그렇지. 그리고 17호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 일당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고 하는 문건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 문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시작될 때 이 옵티머스 일당들을 그 변호했었던 검사가 누구냐 변호사가 누구냐면 주진우예요. 주진우. 주진우. 지금 대통령실에 법무부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자들은 사건을 덮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여기를 털면 누가 나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취재한 거에 따라도 최소한 저는 그 민주당의 현역 의원 두 명 이름을 저는 확인했어요. 낙지계죠? 응? 낙지계죠? 당연히 다 낙지계죠. 연포탕의 재료인 예, 그러니까. 낙지. 아니 연포탕 재료라고 얘기한 거야 그냥. 예. 아, 이 정도까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저희가 취재해 봤을 때 그 3부 토건 쪽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었고, 예. 그리고 3부 토건의 그 대표이사가 이낙연, 동생이 대표이사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2020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삼부토건 뭐 이낙연 그다음에 윤석열 뭐 이렇게 다 얽혀 있는 사건인데 옵티머스 라임을 윤석열이 재수사한다. 한동훈이 재수사한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떨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사건이나 삼부토건 쪽은 안 떨죠. 그렇죠. 절대 저기는 못 친다는 걸 아니까. 근데 이낙연계 쪽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갑자기. 예. 그런데 그 옵티머스 라임 사건을 재수사한다라고 취임 초에 또 엄청나게 그 소란을 피우다가 그게 잠잠해졌거든요. 예. 잠잠해지다가 갑자기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막 수사를 엄청나게 하던 올 1월 달부터 다시 옵티머스 라임을 수사를 하고 금감원에 또 윤석열 사단 출신의 검사들을 박잖아 파견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옵티머스 수사를 갑자기 재개한 것과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됐지만 나왔던 표결 그 표 내용을 봤을 때 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저는 뭐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지만 내가 옵티머스 쪽에 연루가 돼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윤석열 한동훈이 검사뿐만 아니고 금감원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옵티머스 라임을 갖다가 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로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떤 시그널인지라고 하는 건 뭐 자연스럽게 그 시그널에 본인들이 떨고 있다라는 걸 다시 윤석열이나 한동훈 검찰에게 알려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네 그거죠. 예, 이제 이런 거 형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정치적 저기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저기서 예. 하면 안 돼? 아니요, 말씀하세요. 하면 안 되냐고. 아니, 말씀하세요. 예,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좀 해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웅래를 그 치면서 체포동의안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방탄국회라는 이미지로 고착화시켜서 때리면 예. 나중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른 결과를 낼 것이다 가 노웅래의 포석이었어요. 예. 그죠? 정성호를 때리면서 정성호가 김용과 정진상을 면회온 걸 갑자기 2, 3개월 전 끈을 꺼집어내서 때린 것 체포동의안에서의 체포의 요건인 흔적을 지우거나 토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성호를 던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동민, 이수진을 기소했던 것은 너가 까불면 죽어 라고 하면서 캐비넷 속에 있다라는 건 지들도 다 알아. 그렇지. 그 캐비넷 속에 있는 애들이 쫄았어. 그래서 토해냈어. 이게 검찰의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검찰의 장난질이었고요. 거기에 그 아주 성실하게 따랐던 애들이 이번 38명인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배신한 새끼들은요. 끝까지 배신합니다.
그렇죠. 고쳐 쓸 놈들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그랬고요. 한동훈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박들이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 선거 2개월 남겨놓고도 김종민이나 이현욱이 나와서 후보 교체론을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박수! 예. 아, 그리고 저는 그 조국 장관을 이제 부인 저 정경심 교수를 구속시키는데 1등 공신을 했던 그 동양대 최성애가 했던 얘기를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예. 최성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낙연, 윤석열을 거의 구분 없이 얘기해요. 네. 예. 그러니까 같은 몸이라 이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예. 이낙연이 대통령이 돼도 좋고 윤석열이 돼도 대통령이 좋고. 돼도 좋고 이재명만 안 되면 자기는 이미 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다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측근들이 걱정을 해왔을 때 왜 윤석열한테 그 이렇게 줄을 서면 어떡하냐. 이낙연이 되면 지금 요즘 그때 당시에 2019년 당시는 이낙연이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측근이 이낙연이 이건 대통령 될 것 같은데 너무 윤석열 쪽에 이렇게 줄을 서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니까 이낙연 거기도 내가 잘 알아.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조국을 친 사람이 분명히 우리는 윤석열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낙연 얘기라는 건 둘이 같이 친 거다. 이런 얘기죠. 둘이 같이 친 거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연출이 여러 곳에서 그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좀 내가 좀 위험해지니까 두 양쪽의 세력들이 이렇게 연결점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이는데 옵티머스나 라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게다가 삼부통원도 마찬가지죠. 예, 옵티머스 라임 결국 삼부통원에서 다 만나요. 그럼요. 예, 삼부통원은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고 이낙연도 만나고요. 그리고 삼부토건을 지배하던 휴림로봇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휴림로봇의 사회이사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동아일보 출신들이 또 거기 휴림로봇에 들어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 휴림로봇의 대주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김재호야. 오. 동아일보 사주랑도 이름이 비슷해. 똑같아. 김재호. 그런데 뭐 물론 동아일보에서는 동명이인이라고 얘기하기는 했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뭐 이낙연 쪽의 세력이나 아니면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름을 그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름을 교체하는 거에 뿐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이낙연은 그 제가 뭐 이 그 뒤에 있는 우리 사회의 그 밀본 세력이라고 얘기하죠. 현대판 밀본. 그다음에 기득권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냥 마름이에요, 마름. 그래서 똥파리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건너간 거예요. 네. 그렇죠. 이낙연에서 윤석열로 건너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아, 끝난 건가요? 예. 자, 네. 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네. 열을 받으니까 또, 예. 이런 블랭크가 생기는 그런 장면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어가야죠. 그러면 우리 강진구 기자한테 그러했던 것처럼 검찰은 네. 또다시 이제 영장 초계기를 통한 제2, 제3의 구속영장 신청을 이재명 대표에게 할 것이라고 그렇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분들도 어떻게 이런 사태를 좀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좀 예측이 되는지도 우리 두 분의 말씀을 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박사님 이야기해 주시면 예, 제가 먼저 사실 마지막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 지난번에 강진구 기자가 이제 풀려 나온 날 바로 직후에 그 뉴스를 듣고 그 이 제가 올렸던 페이스북이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라고라고 했는데요. 예, 강 기자 나왔었을 때 사업 부에도 아직까지 사람이 살아있다, 정의가 살아있다, 사법부의 칭찬들이 쏟아지는 일부의 이제 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경계했던 게 그 지점이었었거든요. 각상도 50억을 누가 무죄로 만들어줬습니까? 그 다음에 김용, 정진상의 구속영장을 보고 누가 영장 발부를 했습니까? 이재명과 관련됐던 영역에 있어서는 1절
사법부가 타협이 없습니다. 오로지 청구하면 발부하는, 검찰이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하는 딱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약간 비껴 있었던 강진구 기자란 말이에요. 이번 사건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강진구 기자의 그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 문제와 이재명의 그 심사는 전혀 판이한 패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현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그 보고 그리고 우리 수박들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그리고 정의당이 이재명 대표를 보고 계속해서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단두대에 칼을 예리하게 갈아놓고 이재명을 떠밀어서 목을 걸게 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진보라고 하는 자들 중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그들의 속내는 하나입니다. 그냥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걸로 다음번 총선과 또 대선을 다 끝내버리겠다. 이재명이란 그 자산이 없으면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보셨잖아요. 그 오합지졸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이란 구심점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치밀하게 수행하고 있고 지금 누가 그런 작전을 직접 필드에서 뛰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들을 약화시키는 게 그들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게 사실은 이재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 아실 거예요. 갑자기 그 중에 한 분이 좀 손혜원 의원의 방송을 보고서 보이콧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발견한 건데 보이콧을 하는 거야. 발견은 뭘 발견해요? 베끼고 있는 거지. 어쨌든 강 기자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직접 그 구속의 위기 한 두 번씩이나 이제 지옥문 앞까지 끌려갔다가 풀려 나온 사람 입장에서 물론 이제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걸 설마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가볍게 뭐 봐서는 안 되지만 너무 그 뭐 사실은 그 저는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구속을 불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동훈 이 검찰 그리고 윤석열 검찰 독재 세력이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세 보여요. 굉장히 공고해 보이고 굉장히 무섭게 느껴지는데 결국 저를 두 번씩이나 제가 구속 위기까지 몰렸다가 제가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강진구를 구속시켰을 때 돌아올 그 파장들 그리고 강진구 뒤에 버티고 있는 우리의 실질적인 주권자인 그 시민들의 그 저항, 분노, 그런 것들이 결국은 두려워서 저는 두 번씩이나 영장이 기각됐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의외로 윤석열 검찰 독재가 힘이 급격히 저는 좀 빠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했었던 그 사법부의 분위기도 물론 판사 개별적으로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사법부도 그렇고 저를 조사했었던 경찰관들도 그렇고요. 그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그 절대적인 복종, 뭐 공포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급격히 저는 좀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시민들만 똘똘 뭉쳐서 연대를 하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그 어떤 공안 침탈도 우리는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양심은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양심적인 살아온 사람만이 그 양심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와 프레임을 했는데요. 토착 비리 대 검찰 비리, 사법 리스크 대 검찰 리스크라는 두
프레임을 충돌시켰잖아요. 며칠 전 기자간담회에서. 예. 이 부분이에요. 판사가 약점이 잡히면요,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국회의원이 약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우수수 내부의 바퀴벌레 세작 간첩들이 커밍아웃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약점 잡힌 판사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가장 기가 찬 게 박용진 같은 애들, 민주당이 향후 정치의 지상 과제는 총선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만 봐도 저당의 최고위원도 나온 조수진이 민주당 이재명으로 총선 필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당 대변인이라는 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보야, 문제는 이재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계속해서 희롱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성철이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두 놈한테 물어봤습니다. 김재원이라고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사례를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두 개 이야기하면 인정할게요. 다른 사람이 그러더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재명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라고 했는데 그 거짓말을 한 개라도 사례를 댈 수 있는 놈이 없어요. 두 번째, 이재명은 오염된 재료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범죄 혐의를 지니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장성철에게 물어봅니다. 증거 있는 거 한 개만 이야기해라. 유동규, 남욱 이야기한 거 빼고 증거 한 개만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말을 못합니다. 저는 끊임없이 이재명은 거짓말쟁이야, 이재명은 범죄 덩어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 하나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자, 이럴 때 이러한 엉터리 신화 미신을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사퇴하라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왜 사퇴해야 되느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사퇴해야 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몰상식이 상식을 잡아먹고 불공정이 공정을 잡아먹고 불의가 정의를 잡아먹는 이 상황에서 무릎을 꿇으라? 왜 총선 승리 왜 해야 되는데요? 몰상식한테 먹히는 상식을 몰래고 우리가 총선 승리해야 돼요? 맞습니다. 불의 하나, 정의롭지는 않으나 이재명 때문에 계속해서 총선까지 윤석열이, 한동훈이 이 사건을 끌고 갈 건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건데, 이재명을 제거하면 낫지 않을까? 정치 왜 하는데요? 불의를 깨려고 하는 거고 몰상식을 깨려고 하는 거고 불공정을 깨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작자들이 하고 있는 짓이 바로 이 짓입니다. 총선 승리 왜 해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왜 이겨야 되는데요? 이 꼴 보려고, 또 이 꼴 보려고 169석에서도 이 꼴을 보고 있는데 미친놈들입니다. 총선 승리 있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도려내야 될 고름이고 밟아 죽여야 될 바퀴벌레라고 제가 단언하는 겁니다. 그래요? 속이 다 시원하다. 너무 멋진 말씀이셨고 감동이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트럭 위에서 하시려고 미리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좀 네. 어쨌든 네. 아, 지금 저 시간이 또 3분의 시간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강 기자님 한마디. 네, 강 기자님 이야기 들어야지. 양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그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제 또 생각난. 그 이제 우리 저 다산 그 정약용 선생이 했던 얘기, 인생에 있어서 그 사는 방법은 의로운 길을 걷는 거하고 이로운 길을 걷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은 이롭지는 않으나 의로운 길들을 걷는 것이 굉장히 제일 힘들죠, 사실은. 근데 의롭지 않으나
이로운 길을 택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철저히 정치공학에 따라서 의롭지는 않지만 이로운 길을 택하려고 했던 이제 의원들 얘기인데 다사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이롭게 보이나 의롭지 않은 길을 나중에 종국에는 결국에는 이롭지도 않다. 반면에 당장은 이롭지 않으나 의로운 길을 가면 결국 그것은 나중엔 결국 그것이 이롭게 된다. 저희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 마지막 멘트 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내. 저희 아니 강진우 기자님이 마지막 멘트 하면 되잖아. 저희 아 욕심을 내.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의 발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의와 의의입니다. 아니 이야기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도 형톤으로 혼나봐야 돼.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본인 혼자 멘트를 다 하려고 마지막 멘트를 본인이 하려고 그러려고 방송을 합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네. 뜨거운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신 강진구, 양문석 두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불이랑 얼음이야, 불이랑 얼음.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덕분으로 지금 현재 동접자 6,700명 달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MC 장원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냥 휴식 시간이 거의 없이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부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의자도 예.